주님의 부여를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불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대로 배속하다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데.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강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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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승리하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고함 소리, 욕하는 소리, 그리고 여인의 울음 소리가 순간순간에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군중들이 길을 비키는데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질질 끌려 들어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대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치라 명령하였느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별 도리 없이 돌로 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견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십계명을 적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선생이여, 빨리 심판하소서.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리까지 눈을 마주쳐서 꿰뚫어듯이 보시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는데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그것을 보고 얼굴이 샛노란색이 한 사람 두 사람 바리새교인 사두개인들이 남몰래 지은 죄악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한두 사람 돌을 슬무시 내던져놓고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건 그 말을 듣자 자기들이 그 여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고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로서 그 여자를 친다면 그 돌로서 자기를 치야 되니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들이 그 여자를 때리지 못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받아 없으나 사람들을 하는 평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치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백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탄식과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바울 선생과 같은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세금쟁이였지만 훈육과 같이 걸어오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던 삭개오를
사교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여러분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이 없으면 우리 주의 종들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왔으니까 죄인이 있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우리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짊어지고 그 죄를 자기가 덮어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여자 보고 여자의 고개를 들어라. 너의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리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았느냐?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정지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갖 용을 다 하고 정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지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정죄 안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정죄의 격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인에게도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것도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울고 쓰러져 있던 그 주위에 돌멩이가 쌓여있고 그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고 여러분이 떠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한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덮어쓰고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죽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하여 주님과 사랑함을 얻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해가 예측하기 제게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졌어요. 하나도 없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달려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처럼 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청산하게 생겼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게 오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구원하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평생을 죄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인을 찾아 같이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발견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하하, 율법을, 무슨 율법을 말입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라. 그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청년이 별난 사람 다 봤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줄 아냐. 그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죄인 덩어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앉아있는 여러분, 서서있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악 덩어리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속죄 피가 되어서 우리를 청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계좌심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좌심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만 명의 군중이 헤그름에 유대 광야로 나와서 배가 고파서 허덕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제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군중이 남자만 5천명, 여자들 하자면 만 명이 넘으신데 조금씩 주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못 먹입니다. 아예 딱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지고 나온 안드레는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고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기 그것이 무엇을 하겠구만 나는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 달라는 것은 빌립은 아예 믿음을 거부했지만 안드레는 계좌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산처럼 불신앙이 있지만 그 불신앙 밑에 믿음이 계좌시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계좌시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잘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좌시만한 믿음을 받아가지고서 5천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계좌시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계좌시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믿음이란 3차원의 에너지가 아니고 4차원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계좌시만한 믿음이란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시만한 믿음만 진실로 있으면 오늘날도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말하기를 너의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었어 적은 산은 깨뜨리고 적은 바위는 깨뜨리고 큰 바위는 가루를 만들어주셔서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군뱅이가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것인가. 지렁이 꿈틀거리고 기어 가다가 새가 오면 잡아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발에 밟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써 타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렁이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렁이가 안 되니까 다르지. 지렁이가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렁이를 변화시켜서 타작기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제 교회 구석에 철골만 올라가 있고 비가 와서 동물이 떨어지고 얼마 있으면 철골을 다 해체해야 된다고 건축가가 그 말을 합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병신입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것밖에 없는 이 자식이 이 교회를 짓겠다고 나가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울고 가슴을 치니까 내 가슴 속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듣기 싫다. 네가 못나고 무식하고 힘이 없고
아주 말자 같은 주의 종인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그런 병신이었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은 사이고 내가 못한 일이 없다. 네가 그래 못 났으면 내가 너를 운전해서 불가능한 게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가 못났다고 하는 것은 참말이다. 못난 놈이다. 그러나 못난 놈이라도 너희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화딱 놀랐습니다. 그렇다. 나는 못난 놈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야훼, 일을 지어 승천 야훼, 그 이름이 야훼라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큰 용기와 힘을 얻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뒤에는 기적의 기적이 따르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줄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났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못났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못난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데 못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면 변화된 새 타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가 심판을 받아서 못 박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와 나 우리를 구출해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이 자식아 막 욕을 해서 그냥 다른 편의 강도가 야 이 자식아 너와 나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우리 지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어른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 친구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을 그렇게 욕해서 하는 거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일생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곧장 대답하기를 뭐냐 오늘 저녁에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요. 이야, 한 생을 죄악을 짓고 흉악한 강도로서 살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낙원에 올라가게 되죠. 계좌시 하달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보고 저 자식 헛된 소리 한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좌시 하달 만한 믿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좌시 만한 믿음을 자기 인생에 연결시켜서 그 사람 죄를 다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순간에 청산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데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 솔직히 되지를 못합니다. 내 속으로는 목사가 되고 싶은 소명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근데 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음란하고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덩어리가 어떻게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 앉는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율배반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난 신학교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화닥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아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오늘 쫓겨나간다. 목사님이 왜 쫓겨나갑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보면 천사같이 살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천사같이 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악마 같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너같이 의로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다. 정말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진짜가 가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청년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그 죄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쁜 것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처럼 설교하나 실제는 죄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치고 죄한 지은 자식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에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바라본 사람마다 뱀이 변하여 천사가 된다. 뱀은 큰 뱀도 뱀이고 작은 뱀도 뱀입니다. 우리는 다 뱀이에요. 그 뱀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만 같아 하는 믿음, 겨자씨 믿음, 그 믿음이 재산을 옮기는 변화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움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가 주님 손에 얹혀지면 타작기가 된 것이, 우리는 빈집같이 자유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 예수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입을 막고 내 설교도 하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 마스크 하고서 설교 듣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겉을 바라보면 다 이 설교에 반응을 안 하니까 설교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보면 아주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자 첫 선생이 대한민국은 큰 공동묘지 같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공동묘지냐. 비행기 타고 오니까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가 어디 가도 십자가가 있어.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를 공동묘지에 주로 세우고 보통은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공동묘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공동묘지만 보니까 그렇지 나는 한국이 크게 희망이 있는 나라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죄와 허물을 사하고 우리의 병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사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주는 우중복음을 주시는 곳이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세워진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신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공동묘지를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를 보고 영혼이 달째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다는 삼중 축복을 바라봤다. 세월이 지나고 난다면 공동묘지를 바라본 그 사람은 공동묘지 속에 살 것이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바라본다는 오중축복을 받고 부활성천에서 주님과 같이 살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건 3차원의 세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버드 대학 안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도
서울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원리의 예수 보혜사, 한쪽은 움직이고 창조하는 성령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 태양,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태양인데, 야훼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오른팔은 예수님, 왼팔은 성령님, 그 두 팔을 가지고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인데, 우리는 그 두 팔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타자기계가 되어서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생활의 병을 다 치료받도록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개인에게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우리 나라에서 떠나가고 이 지구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치료하는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후에 있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빛이 있으라, 지구가 창조되라,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쓰여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땅이 아름다운, 보기에도 심히 고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의 가정과 생활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